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셨죠? 지금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제너럴 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네,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PD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형도사님은 안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번 녹음에 못 오셔가지고 네, 오늘도 안 계시니까요. 양해, 빨리 돌아오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돌아오세요. 빈자리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식사하시고 조금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네, 산책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책 골라주셨나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이진아 님의 지루한 여행을 떠났으면 해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루한 여행을 떠났으면 해. 여행 에세이. 네, 이죠? 맞습니다. 네. 그 소재로 그저 함께이고 싶었던 한 여행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책을 그럼 어떻게 좀 알게 되셨어요? 이 책은 아는 분의 인스타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네. 사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찍는 구도도 구도지만 그 사진의 색감이 참 따뜻해서 유익있게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책 그러니까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인스타를 통해서 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브런치에다가 네. 글을 쓰셨고, 네, 그렇게 정확히 뭐죠? 브런치 무슨 카카오 브런치 북 브런치 북 프로젝트? 네, 카카오 브런치 북 프로젝트. 거기서 금상을 수상하신 네. 2017년도. 네. 네. 작가님을 좀 간단히 더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이진아 작가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카카오 브런치에서 이제 그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지금 이제 1인 기업으로 1인 디자이너이자 그 기업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사진도 굉장히 잘 찍으시고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작가의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가 되는 경로로 요새는 많이 등단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인스타라든지 브런치라든지 그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죠. 글을 어필하다가 네. 이제 모아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사진은 남편분이 아, 네, 맞아요. 제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함께 떠나신 이제 남편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책에도 잠깐 언급되긴 하는데 그 이진아님이 두 가지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 하나는 아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쓰셨다고 하고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하나는 늘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이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아님이 사진을 이제 남편분에게 알려주셨는데 친구였을 당시에 지금은 이제 남편분이 더 사진을 잘 찍는. 아 그래요? 네. 나 왜 그렇게 기억이 됐다고. 안 나지? 아, 요 얘기는. 다른 데서 이야기해줬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 사진은 이진아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가 책에서는 있는데 블로그를 꽤 오랫동안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 사진 잘 찍는 분들 부러워요. 저는 진짜 저도요. 못 찍거든요. 저도요.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울 때가 뭔지 아세요? 길에 다닐 때 놀러 갔을 때 누가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른 찍어주고 바로 도망가죠. 저도 그런 사진을 전혀 못 찍다가 이제 몇 개 이제 페이스북에서 알려주는 여친 뭐 잘 찍는 방법 그런 거 보고 이제 아 여친 잘 찍는 방법 네, 그런 거 뭐 배경을 뒤로 하고 뭐 네. 전신으로 찍고 뭐 다리를 길게 보여서 최대한 이제 최대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신샷을 찍는 거 이제 약간 공간과 여백을 이제 넓게 하면서 이제 잘 피사체가 잘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혼여행 가서까지 계속 연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내분께 적용해 하셨습니까? 네, 뭐 만족스러워 그러다가 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결과물이 왜 이러냐?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 사진 기사화돼서 왠지 막 서고플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투정 아닌 투정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미안하다는 말, 네. 네, 말씀이네. 그 말. 네. 마음껏 이용해서 마음껏 이 전파가 네.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래서 네. 저도 진짜 그 남편분이 사진을 이렇게 잘 찍으시는 게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능력자신가 봐요. 네. 아무래도 네. 모르겠는데. 저도 사진을 아무튼. 많이 찍어라라는 입장에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제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고 갔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이후에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다수가 그렇죠. 더 많이 찍으시게 될 거예요. 예. 네, 아마도. 예. 네. 네. 아무튼 샌프란시스코 가서 찍고 싶습니다. 아니 그 이따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아니, 어쨌든 지금 이 책의 첫 여행지가 샌프란시스코여서 어쨌든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꽂혀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딱 꽂히셨나 봐요, 진짜. 네. 근데 여기 뭐 책 날개도 써 있는데 그 사진에 김현철님 소개를 하면서 카메라에 가장 많이 담아내는 피사체는 아내이다. 그 이게 되게 너무 달달하지 않나요? 최수정인가? 소개 약간 네. 네. 근데 그 안에도 그 이 책 안에 내용들도 보면 정말 두 분의 사랑이 정말 뚝뚝뚝뚝 아주 떨어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두 분이 잘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그런 감성도.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네. 맞아요. 이 또 부부는 또 어떤 면에서 좀 그렇게 잘 맞는 게 좀 있어야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상입니다. 네. 황급히 말을 거두어들이시는 네, 듯한. 아닙니다. 네. 네.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결혼 생활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네. 2년 연애했는데 진짜 미친 듯이 싸웠거든요. 연애할 때. 근데 결혼하고 더 싸웠어요. 뭐지?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패턴이 네. 많이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이게 계속 같이 사니까. 네. 아무튼. 네. 네. 같이 살면 또 좋아하는 게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취향이 그런 것도 있죠. 거.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네. 그 읽으면서 생각해보게 된 게 한 세 가지 정도였어요. 하나는 어떤 거죠? 하나는 여행이었고요. 두 번째는 육아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이 계속 이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뭐 이 책은 뭐 다른 책들처럼 혹은 다른 여행 에세이가 보통 여행 에세이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여행을 보여주지 않아요. 뭐 일종의 뭐 정보를 준다거나 여행에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만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방식, 혹은 역경을 뭐 극복해서 마침내 이뤄낸, 그러니까 여행을 함께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행 에세이가 아니라 그냥 이분들의 삶이 일상이면서 여행이고 여행이면서 일상인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굳이 거기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기존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작년 한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결심한 게 다음번에 여행 갈 땐 블로그 검색을 하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계속 블로그를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고 싶어서, 그리고 낭비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맛집으로 추천된 곳, 뭐 검증이 된 곳,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여행 방식을 해 왔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아 조금 헤매도 괜찮겠다. 그냥 걷고 흘러 다니고 실수해도 조금 느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블로그는 절대 검색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을 하고 바로 한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2주 뒤인가 바로 이제 그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네, 치앙마이로 가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법, 이거는 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했습니다. 또 치앙마이 또 덥잖아요, 또 덥지 않나요, 날씨? 더운데. 네, 괜찮아요. 아, 네, 그렇게 덥지 않아요. 아, 그 11월부터 태국 잘 태국 알못 네.
11월부터 2월까지는 거기도 건기이고 좀 여행하기 좋은. 그렇군요. 1월에 가본 적 있는데 근처에 태국 북부 쪽에 긴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더워 죽겠는데. 아 맞아요. 네. 현지 분들은 네. 안 덥냐 그랬더니 쌀쌀하다 거기. 네. 긴팔이 맞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한국에 오시면 소스라치시겠네요. 아무튼 그렇구나. 네. 그래도 여행 가시면서 또 뭐랄까 여기 이 여기서 책에서 봤던 그런 게 네. 적용된 건 없으셨나요? 아 그 적용을 하나 있는데 여기서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145쪽에 뭐 별다른 준비나 가이드북은 필요 없다. 대신 이분들은 그 나라와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뭐 가기 전에 네 가기 그쵸? 전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 나라의 이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읽거나 이런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뭐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그 아이도 함께 준비하는 그렇더라고요? 여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핀란드를 가셨을 때는 아이는 이제 무민 영화를 이제 무민 만화 영화를 계속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치앙마이를 가기 전에 치앙마이와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어 뭐 무슨 영화요? 수영장이라는 영화인데요. 어. 일본 영화고 그 일본인이 치앙마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네.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런 방식도 좋더라고요. 저도 좀 동감 방금 이야기하시는 거에 동감이 되는 게 네. 여행하면 사실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다들 또 이제 일상과 사회생활에 지친 뭔가 마음을 좀 보상받고 싶은 게 여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더 어떻게든 특별하게 좀 특별한 것으로 네. 남들에게 더 보이고 싶은 게 여행 에세이의 일종의 욕망이라면 욕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들을 최대한 좀 피해가려고 했다는 네. 그런 게 저도 좀 느껴져서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책이 뭐냐면 정유정 작가 아시죠? 7년의 밤 쓰신 네, 네. 그분이 히말라야 갔다가 그 쓴 에세이가 있어요. 히말라야 네. 환상 방황인가? 그분은 워낙 이제 뭐 글을 엄청나게 쓰시는 분이니까 네. 이분이 여행을 하는 건지 다른 차원에 들어갔다 오신 건지 물론 이제 빨려드는 맛은 있는데 네. 그런 에세이는 또 그러면 에세이 맛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이진아 작가님의 이런 여행과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가깝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여행도 휴가 때만 가셨다고 하고 네. 대체로 뭐 패키지로 가거나 딱딱딱 정해진 루트나 네. 가봐야 될 곳은 반드시 가보는 여행을 네. 가지 않나요? 대체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랜드마크 하나 꼭 가봐야 되고 네. 저는 약간 생각 없이 가는 편이에요. 네. 네. 네, 그냥 아, 그럼 사전조사 없이 그냥 저는 사전조사 좀 안 하고 좀 보셨을 때 좀 마음에 드셨겠네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막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냥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 어쨌든 저도 도전해보고 싶고 네. 샌프란시스코 너무 가고 싶고 아, 이 작가가 제일 처음에 그 여행지로 소개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 아이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이랑 함께 걷는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비행기는 이미 끊어놨고 이제 비행기 티켓 그러니까 떠나기 3일 전까지도 안 걷는 거예요. 그냥 애기가 맞아. 기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떠나기 딱 3일 전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그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게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가서 또 아이를 환대하는 그 나라 문화. 그러면서 잠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샌프란시스코의 보도블록에 반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에서 육아하시면서 아이를 들쳐 업고 뭐 인쇄소든 뭐 어디든 미팅 장소든 갈 때마다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적으시면서 사실 그 보도블록에 반했고 또 유모차를 그대로 탈 수 있는 버스에 감동하고 그 전체적인 문화 아이를 보고 웃어주는 그런 그렇지. 문화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동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쓰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요새 왜 노키즈존 사실 요새도 아니죠. 몇 년 전에 노키즈존 또 맘충 뭐 이런 얘기가 한창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문제랑도 같이 연결되니까 이게 단순히 아 샌프란시스코 좋겠다 그 마음 플러스 아 우리나라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공간이 될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들더라고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의 보도블록을 보면 반해버리는데 우리나라의 보도블록을 보면 망해버렸죠. 유모차 끌기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네.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다닌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일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들이 비행기를 놓치는 에피소드가 맞아요. 나와요. 근데 그랬을 때 아이의 이유식이라든지 그때 이제 거의 돌 됐을 때라고 하는데 이유식이나 정말 망연자실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기 엄마가 이유식을 나누어 주거나 그랬던 경험이 그 비행기를 놓쳤다는 그 정말 패닉이 되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진짜 돌아버릴 상황이죠. 진짜 애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경험들 하나 하나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네 이분의 글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두 번째는 아까 세 가지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두 번째가 이제 육아인데요. 네. 그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이제 이분이 그 60쪽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삶과 사회는 단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엄마의 절대적인 그 희생 혹은 친족들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김현정의 뉴스쇼를 진행하는 김현정 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정말 오랫동안 진행하셨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냐 뭐 그런 질문에 자기 아이들을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가 키워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하는 동안. 누군가 그러니까 또 다른 여성의 희생 없이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같이 떠오르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아이를 키우는 사회에는 더 이상 아이를 낳기가 힘든 사회인 게 너무 당연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어떤 이 현상만을 놓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처럼 혹은 다른 나라처럼 유모차를 끌어도 안전한 사회였다면 또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의 희생이 없이 내가 내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사회였다면 저출산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참 힘들잖아요. 붉은 피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이제 연령대에서 다르겠지만 짐이 일단 기하급수적으로 들잖아요. 그쵸. 어릴수록 네. 네, 뭐 기저귀 챙겨야 되고 분유 챙겨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먹는 음식도 따로 챙겨야 되고 물도 따로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잖아요. 아 이런 고생을 하더라도 애가 기억을 못할 거야 나중에는 너무 어리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 간 거 뭐 스리랑카 갔던 거 다 기억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좋은 데 갈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이진아 작가가 해요.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할 때 기억을 하는 방식이 언어인데 언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때의 분위기, 행복했던 감정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학설적으로 어떻게 딱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억의 체계가 저는 이진아 작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기억 못할 수 있죠. 뭐 스리랑카가 어떻게 생겼어? 아니면 그 사파리에 갔더니 사자가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건 디테일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사파리에서 느꼈던 그 행복감 혹은 뭐 스리랑카에서 받았던 그 햇살 혹은 비 그때 무드 이런 것들은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슴에 품고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네. 그건 저도 많이 하는 소리라서 사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는 소리기도 해요. 부모들이 네. 야, 씨 그렇게 가봤자 뭐하냐 기억도 못하는 거 응? 네. 그냥 차라리 집에서 좀 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마음도 사실 좀 이해는 가고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말이 진짜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네.
또 아이들의 그 세계를 어른들은 사실 미처 가늠을 못하는 거죠. 네. 네. 이 아이의 내면의 세계와 사고의 깊이와 감정의 진폭을 사실은 이 어른들은 가늠을 못하는데 부모들은 잘 모르는데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네. 부모의 기준에서 쉽게 그냥 판단하고 네. 그럴 수 사실 많이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좀 신선했고 저도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네. 좀 뭐랄까 너무 랜드마크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구석구석을 가도 좋으니까 일상의 연장선에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좀 이 책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도 그런 느낌으로 여행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시면 이제 나중에 가시겠네요. 예, 저만 어떻게 잘 휴가를 내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가면 막막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그 기쁨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네. 이 책을 통해서도 이제 좀 다시 환기한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진짜. 대신 몸은 좀 힘드실 거예요. 저 혼자도 사실 못 가는데. 저는 사실 그 스케줄을 안 짜거든요. 아. 저 그냥 진짜 흘러가는 대로. 예. 근데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이렇게 쪼개서 딱딱딱 시간에 맞게 쓰시는 편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잠을 푹 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여행 스타일이라는 게 다른데 각자 각자의. 근데 사실 이 책에서도 보면 뭐 성향이 다르고 뭐 사진 네. 찍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다닐까. 결국에는 희생과 배려와 사랑과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이렇게 소소한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제가 뭐 많이 여행을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짧게나마 여행을 갔던 것도 좀 소소함을 추구했고 거대한 어떤 랜드마크나 유명한 관광지를 가기보다는 저도 약간 시장이나 그냥 뒷골목을 좀 추구했던 사람으로서 사람이 외국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좀 현지 사람이 많은 곳을 좀 선호했던 사람으로 근데 그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있긴 그치, 한데 가능이 안 되죠. 예. 네. 근데 뭐 이분들을 어쨌든 좀 벤치마킹하고 좀 본보기로 삼아서 예, 좀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게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사는 집 얘기를 하세요. 이 내용에 보면 네. 도심에 있는 오래된 네. 아마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로 예상되는 네. 그런 집에서 이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이 책의 또 미덕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여행 에세이 뭐 이분들의 여행 스타일을 넘어서 저는 이분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맞는 걸 잘 찾아낸 것이 가장 좋은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이런 부분들은 되게 다르잖아요. 네. 저도 저희 와이프랑 되게 다른데 네. 결국 어느 지점에선가 합의점 혹은 그 어떤 지점이 있을 텐데 네. 그걸 최대한 잘 발견하는 게 관건 아닐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분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옷을 잘 입으려면 나에 대해서도 옷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안목을 기르고 감각을 다듬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여행 갈 때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왜 여행 갈 때 편한 신발 신고 싶고 뭐 햇빛 가리는 그 여행 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쁜 옷 막 구두 신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네. 구두랑 샌들을 신은 모습들이 사진에 막 나와요. 전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타고 그 유모차를 끌고 정말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느리게 하는 여행을 하면서도 이제 이분 표현대로 하면 그 짐을 챙길 때 그 나의 여행 가방은 훨씬 더 다채로워졌다. 엄마 옆에 아내와 여자도 잊지 않고 챙겨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옷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행의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다름을 조화시켜 나가는 아주 기초 베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고 이런 걸 알아야 상대방의 여행 스타일을 인정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유니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유니님은 어쨌든 잠도 푹 자고 뒷골목, 그러니까 로컬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에 가고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 자체도 좋은 여행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또 어떤 거였죠? 세 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아이와 함께 이제 가족이 같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아무래도 많이 받으셨겠죠. 뭐 괜찮아? 뭐 아이가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해? 뭐 이런 고민들과 이제 또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글인 것 같은데 여행을 떠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아이를 기르는 일도 다 비슷하다.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든 것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수고와 열정이 사랑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 고생을 계속하고 싶은 것. 행복의 기준은 편리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 면에서 여행과 결혼과 육아는 닮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쉽게 혹은 편하게 주어지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것도 편하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도 사실 제가 이분이 이 책을 내시고 바로 이제 북토크를 여셨는데 거기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책에는 안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 현장에서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할 때 비행기에서 아이가 안 울었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던가요? 뭐 이런 거. 근데 진아님이 대답은 저는 아이랑 매일 시간을 보내요. 아이랑 6시간을 풀로 놀아보지 않았는데 아이가 엄마랑 6시간 풀로 놀아본 경험이 없는데 6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울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노는 게 익숙하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도 엄마랑 그냥 6시간 동안 뭐 12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비행기라는 공간이 낯설 수 있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일상처럼 보낼 수 있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만 5살까지 직접 다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친정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해냈고 또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 진아 작가의 글을 보면서 그래 그 고생을 감내하는 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매일 일상의 이 힘든과 육아 전투를 견뎌내는 것이지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감동이었어요. 이분이 안 힘드셨다는 게 아니라 편의점 갈 때도 결단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예를 들어서 뭐 걷지 못하는 아이면 기저귀 다 갈고 옷 다 갈아입히고 애기띠 준비하고 행여나도 예비 기저귀랑 뭐 또 막 여러 가지 이것저것 챙기 그러니까 뭐 편의점 가는 거야 뭐 기저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거 들쳐 메고 간다는 자체가 굉장한 일이니까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셨던 엄마들의 마음도 좀 이해는 가고 네. 근데 또 작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겠고 책을 보니까 네. 네. 아 그래서 몇 가지 이분이 팁을 주셨어요. 아 어떤 거예요? 예, 비행기를 갈 때, 장시간 비행기를 탈 때,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새로운 장난감이래요. 그러니까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장난감을 제일 좋아한대요, 아이들은.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서, 그러니까 새로운 뭐 스티커라든지, 그러니까 1-2천원 하는 그런 장난감이나 퍼즐을 사서 챙겨간대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아이가 좀 지루해하면 그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스티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면 그 새로움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이 잘 흘러간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남자아이라서 그게 좀 더 센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또 딸밖에 안 키워봐서 약간 노는 장난감이 좀 다르니까. 아, 그렇겠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스티커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육아를 앞두고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 계시다면 꿀팁 한번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진아 님의 그 서정적이고 시적이고 그리고 정말 부드러운 문체를 보면서 이분이 평소에도 생각을 참 많이 예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한 구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네. 228쪽인데요. 정말이지 삶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어쩌면 여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귀한 가르침은 우리가 여행을 통해 연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에 더 충실해야 한다. 성실과 열심을 다해야 한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이 문장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행을 다시 계획하는 이유도 지금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여행을 앞두신 분들 또 여행을 다녀와서 아, 내가 여행 잘 다녀온 거 맞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으시는 분들이 읽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여행 에세이 잘 안 읽는데 이번 책은 저도 굉장히 좋게 읽었고요. 여행을 특별한 것으로 담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게 좋았다는 거 그게 참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이진아 작가님의 지루한 여행을 떠났으면 해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